좋은 주말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리플 XRP에 관한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소식, 말 그대로 좀 흥미로운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FP2018에 관한 그런 소식입니다. AFP2018 어떤 모임이냐면은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Associ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금융 관계자들 연합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컨퍼런스고요. 시카고에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느냐. 여기에 리플사가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참가를 하지요. 스위프트가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패널들이 있습니다. 패널에서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두 번째 AFP 패널 2에는 Taking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in Payment Strateg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는데 결제 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함 그런 뜻으로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여하는 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역시 주관하는 것이고요. 토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JP모건에서 US and Global ACH Business Development Manag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ACH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발전해 나가는 곳의 그런 팀장 정도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스티브 버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오고요. 두 번째입니다. Director of Corporate Payments, Ripple. 리플사에서 이제 스위프트가 주관하는 그런 회의에 리플사의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리플사에서 법인 관련해서 지불을 하는 팀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라이언 게일러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왜 스위프트가 정말 리플사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왜 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리플사에서 어떠한 간부 한 명을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고요. 혹시 이 사람들이 라이벌이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같이 일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 링크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서 어떤 유튜버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리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플사와 협업 파트너 관계에 있는 테메너스와 SAP사가 있죠. 그리고 테메너스와 SAP사와 파트너인 스위프트. 그래서 이 중간에 다리를 매개로 스위프트사와 리플사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표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플사와 스위프트사가 공생할 수 있다면은 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역시 스위프트에서 한 명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시에 있는 맥리넨은 어떤 회사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 전문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서도 한 명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버 와이먼, 이 회사도 역시 큰 회사입니다. 1984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로서 금융 컨설팅을 이제 주로 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엘 카치가 이번 다가오는 미국 날짜를 월요일날 하게 될 논쟁이 아니고요. 이것은 게스트로 초청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또 리플사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이버스 2018에 이제 나가죠. 그런가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스위프트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거나 라이벌인 그런 관계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발표라도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이 이슨 맥브라는 리플사에서 전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 코일에서 그 개발업 개발자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리드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 맥브라가 어떤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By the way, coil can no longer be used with wiki.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전에 코일에서 위키피디아로부터 이제 후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코일사가 위키피디아랑 파트너를 맺었대 어쨌대 저쨌대 하고 계속 난리를 치니까 여기 글에만 봐서는 그렇게 해서 위키피디아가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사 측에다가 그만해라 너희들과 그런 후원
하는 거 중단해라 라고 이렇게 의사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역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뭐 더 많은 그런 플랫폼의 코일사가 같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게 제가 준비한 두 가지의 소식이었고요. 짧은 소식이었는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사가 이제 무사히 빨리 잘 끝났습니다. 제가 가진 게 많이 없어가지고 갖고 있는 그 가진 게 없더라니까 좀 이상한데 예, 제가 짐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사는 빨리 끝났고요. 인터넷도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